남원에 언제 왔었어요? 저요? 네. 저는 남원에 예전에 악기불로 한번 왔었죠. 언제 왔었어요? 올해요? 아,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예. 전주하고 남원이 지척인데도 불구하고 예. 잘 안 와지지. 그럼요. 예. 선생님은 언제 오셨어요, 남원에? 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예, 예, 여러 예. 번 왔었는데. 네네네. 혹시 만복사지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만복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럼요. 비가 살살 오네. 예, 우산을 좀 쓰셔야겠는데. 우산을 쓰야란가? 네네네. 아, 좋아. 만복사에 가면은 많은 네네. 유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큰 절이었거든요. 고려 때 만든 절인데 그곳에 내월당 선생이 왔던 때가 바로 조선 전기지. 예. 절터가 아직 지금 남아 있는가요? 남아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볼까? 물이 많이 흘러가네. 야. 지금도 흙산물이. 네, 비가 많이 와서 자연이란 것들은 신기해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거든, 자연을. 예. 그러니까 저기 하마터면 넘칠 뻔했네. 폭풍이 지나간 남원을 보노라니 속이 상하다. 허나 남원이 어떤 곳인가? 보석 같은 이야기 간직해왔고 모두가 잊었던 걸 묵묵히 지켜온 특별한 곳 아니던가. 남원 기린산 아래 고려 사찰 만복사는 절터와 몇 점의 유물로만 남았다. 정유재란으로 왜구들에게 소실되기 100여 년 전 방랑하던 매월당 김시습도 만복사 당간지주를 보고 걸음을 재촉했으리라. 당간지주는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예, 당간지주는 절의 네네. 입구에 네네네. 이제 당이 있어요, 가운데. 거기에다가 예. 깃발을 예, 꽂아가지고 절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예, 네. 마지막에는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공덕을 예, 기원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깃발이 펄럭이니까 네. 사람들이 이 절을 찾아왔었지요. 네네네. 그래서 저 큰 절일수록 이 당간지주가 예,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는 이제 보물 32호잖아요. 만복사가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럼 만복사 저폭이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예, 만복사 저폭이는 매월당 김시흡 선생이 다섯 개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 남원을 만복사를 배경으로 쓴 것이 만복사 저폭이에요. 예, 예, 예. 우리나라 한문 소설의 효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쓴 자리가 바로 이 만복사라는 절이에요. 예. 그럼 만복사 저폭이란 얘기가 예. 실제로 있었던 얘기네요. 매월당 선생은 남원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만복사 부근에서 네.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쓴 것 같아요. 네. 내가 봐서는. 그래서 사실은 예, 우리가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지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있었던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만복사에서 살았던 청년 양생의 이야기, 만복사 저폭이.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양생은 급기야 부처님께 별피를 구해달라며 저포놀이로 청한다. 헌데 놀이의 결과는 부처님이 아닌 양생의 승리. 이윽고 만복사에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난다. 외로운 총각 양생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예절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가락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래요. 하나 불어보겠습니다. 예, 추억을 회상하거든요. 네네네. 곳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네네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예, 이 악기는 향피리는 악기예요. 그래요? 고려 시대부터 쭉 서역에서 들어온 악기 중에 하나고요. 아. 원래는 당피리라는 이거보다 당피리는 악기가 있는데 그 이름과 다르게 악기에서 향피리라는 이름을 명칭을 만들었죠. 아, 그래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전해 오는 악기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 예, 악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나오는 C9절에도 퉁소가 나오잖아요. 퉁소. 예. 네, 퉁소라는 악기도 중국의 소라는 악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량이 되면서 퉁소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를 네네. 가져왔잖아요. 네네. 악기. 네, 제가 태평소라는 악기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아, 태평소. 예, 예. 자, 이렇게 끼워서 여기에다 예전에는 갈대를 잘라서 붙여서 했는데 요즘에는 갈대를 못 구하니까 빨대를 잘라서 빨대? 예, 빨대를 잘라서 이렇게 서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불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 농학에서 많이 쓰이고 아, 그러지요? 예, 명칭으로는 또 뭐 다른 명칭이 많아요. 쇠나비라고도 하고 소리가 막 날라다니니까 날라리라고도 합니다. 아, 날라리, 날라리 춤이 거기에서 유래됐구나. 예, 예. 날라리가. 정확한 이름은 태평소예요. 선생님. 태평소. 예, 예. 이건 또? 이 악기는, 이름. 이 악기는 대필이죠. 대필이. 네. 이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다른 악기에 비해. 이거는 70년대,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래요. 저희 악기 중에 부족한 부분이 저음 부분이 약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죠. 그러니까 우리 악기도 자꾸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개량도 하고 앞으로도 또 개량 사업이 또 활발해지고 있는 것들은 뭐 계속 없어지진 않잖아요? 예, 예, 예. 있는 거에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5,600년 전에 네네. 이 삼라만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때 네. 이런 피리 소리가 울리면은 네. 그 당시 양생이나 그 처녀 네.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설레고 그랬을까? 그러겠죠. 예? 네. 안 그래도 그 양생이랑 부른 외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양생이 그렇게 만났는데, 운명적으로 만났잖아요. 네네.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 사랑은 아직 없었는데, 네.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야죠. 여지껏 살아온 세월이 솔찬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예, 없었어요? 예. 이건 운명적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첫눈에 예, 반한 사랑? 첫눈에 반하는 사람은 있었죠. 첫눈에 반했고 네네네. 그게 내 운명이다, 너는 내 운명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네네. 사랑이 없었군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저보다 해가 더 많이 거듭하신 분이라 예, 예. 여러 사랑이 많을 텐데 그러면 어떤... 그렇지요. 첫눈에 반하고 예. 지금도 가슴이 뛰어노는 그런 사람 있죠. 예. 예. 저는 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양생도 그날 와가지고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네. 부처님한테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예쁜 네네. 여자를 보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며칠간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40년, 50년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무늬만 부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걸고 사흘간 했다면은 그 사흘이 전체예요.
양생은 타자와 만났는데 결론은 비극이었지만 이 소설 주인공의 작가는 이게 그 비극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또 비춰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극이 네. 아니죠. 예. 온전한 사랑을 며칠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만복사엔 결국 사랑만 남았다. 돌탑마저 무뎌진 천년 세월. 하지만 사람의 이야기만 선명하다. 잠시 둘러본 만복사의 유물 가운데 석불, 석탑보다 눈에 띄는 건 석인상이다. 석조물들이 대개 정면을 응시하기 마련인데 이 석인상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자세다. 제가 볼 때는 연이 석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예인? 제가 이 석인상을 봤을 때 예전에 네. 무용 공연을 하나 봤는데 네. 그때 그 여인이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무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그 소크라테스가 네. 딱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탁 돌아보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이 석인상은 옆을 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가 예, 예. 앞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앞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옆보도 못 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다가 한 번씩 문득 뒤돌아보는 것들. 내 돌아온 삶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서 결국은 나를 다시 발견하는데 그래서 저는 철학자 같아요. 석인상은 양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혹시 전설의 실체를 알고 있을까? 남원 읍상 사적 제298호.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에는 오수경 중에 하나가 남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예. 다시 이제 정유재란 다시 네네. 들어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그 저 조선하고 명나라 연합군하고 예. 한 만 명 그것이 이제 그 일본군의 5만 한 6천 명 예. 거기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중과부적으로 만여 명이 다 죽어가지고 예, 무덤에 딱 하나를 모아가지고서 만인의총이라고 저쪽에 예. 있어요. 양생의 사랑은 몰라도 석인상은 분명 정유재란의 목격자다. 기록되지 못한 절절한 사연들. 오늘날 만복사 저포기가 유효한 건 역사의 공허함을 달래주기 때문이라. 만복사 저포기로 찾은 남원. 생각해보니 이곳은
참으로 특별한 곳이다.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남원만큼 사랑이 만발한 곳이 또 있을까? 저쪽에서는 사람과 귀신이 예. 절절한 사랑을 했는데 예.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이라고 따지긴 뭐하긴 한데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사랑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어중간한 사랑이죠. 사랑은 정말로 어떤 따지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이것저것 따지면은 그것은 계산이지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원에서 순양이가 이도령을 그렇게 변사또한테 가면 편하게 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이도령을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예. 그 양생도 딴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리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우리 정 선생님은 그런 사랑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 제가 느끼는 사랑은 어렸을 때는 열정만 가지고 살았고 점점 바뀌면서 사랑과 열정은 현실이 돼야 된다 그런 게 그런 조건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조건 어떤 면에서 행복의 조건이죠? 예, 예. 사랑의 조건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마음이 있어야 그 어떤 열정 같은 것도 다시 불러오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이 통해한다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이겠죠.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예. 의지도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 수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또, 다음으로 본다면, 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 야. 크지 않아도 되지만 보금자리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을 본다면 취미생활 쓰는 음악은 내 인생이다 예. 그렇죠 네네 할 수 있는 음악을 또 다른 장르를 하나 또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음악이에요? 예. 음악은 예. 상년산을 주제로 하는 옛날 곡인데요. 예. 그거를 요즘에 각색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사랑 그거를 예. 기승전결로 하는 것처럼 아마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악기를 그걸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 선생님이 사랑하는 분한테는 매일 이런 음악을 들려주겠네요. 네, 좀 가능합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원 총각 양생이 사랑했던 여인은 왜구에게 목숨을 잃은 홀령이었다. 결국 양생은 슬픈 홀령을 떠나보낸 뒤 지리산으로 떠난다. 우연히도 남원 지리산 입구에서 마주친 또 다른 사랑의 화신 춘향. 총각 양생도 열녀 춘향도 시련 앞에서 사랑을 지켜냈다. 양생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말하려 했다는 매월당. 그가 만복사 저포기로 말하려던 그것이 혹여 사랑이 아닐지라도 다시 생각해도 사랑. 사랑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이란 것들은 아주 미묘한 감정인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근데 그 끊임없는 것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사랑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사랑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네네. 나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하리라 생각해요. 사랑이 없다면 세상이 다 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정 선생님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요? 헌신적인 가치? 네, 헌신적인 사랑? 네.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받았듯이 네. 앞으로 내 후손들한테 내리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왜 네. 그렇게 내리사랑을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예. 꿈이 예. 멋진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멋진 어른. 예. 멋진 어른은 내가 하는 일에 묵묵히 갈 수 있다면 멋진 어른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게 멋진 어른이 되고 예. 그것이 이제 예. 말은 멋진 어른이라고 했지만 그게 예.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어려운 예. 일이죠. 예. 예. 저 사람 참 멋지다. 그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악기로 음악으로 세상을 한번 네, 네. 예, 사랑하는 방법. 네. 저희가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사랑, 삶과 맞바꿀 만한 사랑,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어느새 모든 것이 되는 사랑. 세상 모든 말로도 부족한 게 또 사랑, 사랑 아니겠는가?